이희준 골퍼의 스윙을 샷 데이터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몇 개 편하게 쳐보시겠어요? 네. 아웃인 궤도의 일관성 없는 방향과 비거리, 이희준 골프의 드라이버샷 문제의 원인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샷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컨택이나 뭐 이제 다른 방면에서는 너무 좋은데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스윙을 할 때 굉장히 본인이 불안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 네. 모르겠거나 자신이 네. 없으신 거죠. 네. 네. 근데 아이언 샷은 또 다르게 자신이 있으세요? 아이언 샷은 아이언만 오래 쳐서 뭐 오래 친 건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아이언만 거의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이언은 어느 정도 좀 제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드라이버는 아닌 것 같아서. 완전 다르다고 생각이 네. 드시는구나.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네. 네. 제가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드라이버 스윙을 보니까 공의 구질이 엄청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택을 떠나서 방향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리듬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본인의 스윙을 맞게 좀 리듬도 이렇게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렇게 좀 아웃인이 나올 수 있게 이미 이 테이크업 때부터 조금 몸이 좀 멀어지고 몸이 좀 일어서는 경향이 계속 꾸준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스윙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스윙을 일관적이게 본인의 스윙을 만들기 전에 좀 이 골반적인 부분을 고쳐야지 네. 그래야 좀 일어서는 부분이 같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골반을 조금 네. 네, 교정을 하고 갈게요. 네. 어드레스를 해주시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테이크어를 빼실 때 테이크어를 빼볼까요? 그렇죠. 백에서 멈춰보시면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스윙을 할 때 넘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네. 그리고 이 골반이 보시면은 어드레스 때 이 물고 있는 골반이 유지가 되면서 백스윙 때도 그대로 물고 있는 느낌이 드셔야 되는데 백스윙 때는 여기가 멀어지는 이 골반과 이 허벅지가 닿는 부분이 네. 오히려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올바르게 올리더라도 얘가 멀어지게 되면 또 다른 동작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골반과 허벅지가 그렇죠. 어드레스 때 잡았을 때 네. 여기에 만약에 티가 꼭 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네. 이 티가 떨어지지 않게 한번 백스윙을 올려볼게요. 자, 여기에 집중하시고 백스윙을 그렇죠. 더, 네. 좀 이렇게 숙이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네, 그전에는 그렇죠. 네. 여기가 벌어지면서 조금 들리는 느낌이 있으셨죠. 네. 지금은 만약에 여기에 티를 꽂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계속 티가 그렇죠. 네, 계속 물려있는 느낌. 네. 그렇게 되면 스윙이 뒤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옆으로 아크가 커지는 느낌이 나요. 네. 이 부분이 고쳐지셔야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빼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다시. 네. 자,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테이크백 때 손이 많이 바깥으로 멀어지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클럽이 가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느낌에는 계속 앉아서 가는 느낌이 드셔야지 지금은 맞으실 거예요. 앉아서 가는 느낌? 네. 여기가 어드레스 때 잡힌 이 각이 그대로. 자, 클럽을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네. 한번 골반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자, 그 상태 그대로 저쪽으로 돌아보시겠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각을 잡아주세요. 더 세게.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등판만. 그렇죠. 좋아요. 훨씬 여기가 더 꽉 물려있는 느낌이 드시지 않아요? 네, 지금. 그전에는 백스윙 하실 때 조금 여기가 편하게 펴지셨다가 내려오시는 네. 느낌이셨으면 지금은 계속
앉아서 도는 느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테이크업백 때도 손이 이렇게 멀어지는 동작이 안 나오고 몸을 따라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다시 체를 잡고 한번 해볼까요? 나 딱 여기 부분 테이크업백 하프까지만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자, 그럼 테이크업백의 길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좋아요. 조금 더 손을 그전처럼 뻗지 않으셔도 이 골반에 맡기신 채로 그대로 한번 빼보실까요? 네.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네, 좋아요. 거기 부분만 조금만 더 익숙하게. 네.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골반을 훨씬 잘하고 계시고 네. 생각보다 내려보시겠어요? 자, 골반은 딱 이제 어느 정도 물려야 되는지 느낌은 오시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금 점점 뒤로 이렇게 앉으시는데 이렇게 뒤로 앉으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잡았던 상태가 유지된 채로 가는 거지 점점 뒤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한번 어드레스 잡아주시고 그렇죠. 자, 천천히 그렇죠. 잘하셨어요.